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가 휴전 협상을 위해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는 휴전 협상과 이스라엘과의 인질 수감자 맞교환 협상을 위해 현지 시간 20일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현지 주재 외교관 면담에서 잡혀간 인질을 되찾기 위해 한번더 교전을 중단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